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작품 뽐내기 정말 멋지게 접어준 우리 친구들 너무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여기 팝잎 상자를 보게 되면은 윗부분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쪽에 왔으면 하는 색을 앞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 선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놓고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고 또다시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가운데 또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 선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놓고 또 한 번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기. 그리고 아래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 중심점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번 방향을 바꾸고 또 한 번 더 그리고 뒤로 돌려주세요. 가운데 표시선이 하나가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종이를 아래로 내려 접고 다시 펼치기. 또 가운데 선이 하나가 보이죠? 그 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넘겨 접었다가 다시 펼쳐주세요. 그 다음 종이의 모양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종이를 잡아서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기. 그 다음 주변을 꾹꾹 눌러주세요. 아랫부분에 있는 종이 한 장만 들어서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칠 거예요. 접었다가 펼치고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랑 왼쪽 있는 공간에 손가락을 한 번씩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주고 아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위까지 눌러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종이 한 장만 들어서 아랫부분을 닿을 수 있게 아래로 내려 접어주고 접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안쪽까지 손으로 꾹꾹 눌러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풀어진 종이를 손으로 그대로 눌러 접을 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표시선과 가운데 있는 표시선이 꼭 일치할 수 있도록 접어주는 거. 왼쪽 부분도 똑같이. 그 다음 뒤로 뒤집어서 지금 했던 거 한 번씩 똑같이 할게요. 종이 한 장만 들어서 위로 올려 접었다가 펼치고 가운데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부풀어주고 그 다음 아래 있는 부분을 위로 이렇게 눌러 접어주고 위쪽에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들리죠?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을 닿을 수 있게
아래로 눌러 접어주고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부푼 종이 부분을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종이 한 장만 들어서 그대로 왼쪽으로 보낼 거고요. 이때 위쪽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선에 맞도록 아래로 내려 접을게요. 한번 두 번 그 다음 뒤로 또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살짝 들어서 또 가운데 표시선에 맞춰 왼쪽으로 넘겨 접어주고 위쪽에 있는 종이 한 장을 아래로 눌러 접어주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종이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종이 한 장을 들어서 이렇게 접을게요. 위에 부분도 똑같이 그리고 종이의 모양을 다시 바꾸고 아래쪽에 있는 종이 한 장만 들어서 이 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 접을게요. 그리고 또 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 접어주기. 뒤로 뒤집기. 모양을 바꾸고 다시 한 번 더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위에 부분도 또 한 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아래 있는 부분을 들어서 위로 올려 접고 또 한 번 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 접어주기. 지금 방금 접었던 부분을 살짝 펴고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 부분이 여기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쪽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씩 넣어볼게요. 왼쪽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넣어놓고 오른쪽도 살짝 종이를 구겨도 괜찮아요. 구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넣어주기 그리고 꾹꾹 뒤로 돌릴게요. 돌리고 접혔던 부분을 살짝 펼치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오른쪽 부분도 손가락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하나씩 넣어주기. 그 다음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여기 아래쪽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안쪽을 손으로 벌려주세요. 벌리면 공간이 생기죠? 그 다음 뒤로 뒤집기. 그러면 이렇게 팝잇이 돼요. 너무 세게 치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우리 진아쌤 도안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렇게 큰 MVC는 우리 팝잇이 되는 윗부분에 붙일 거고요. 작은 MVC도 있거든요. 작은 MVC는 오려서 이 팝잇 안쪽에 넣어주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대로 위에다가 살짝살짝 붙여주세요. 그러면 완성! Yeah!